이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위기, 질병의 위기, 그리고 국가 안보의 위기, 사방의 위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한 가지 더 위기를 이야기한다면 질병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질병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병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현대의학으로 또 앞으로 많은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모든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질병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육체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치료가 되시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만, 오늘 이 사람은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특별히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군대장관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큰 용사이나 환자였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람 제국이라는 제국은 고대 역사 문헌을 보고 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또 고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 말은 왕 다음에 제2소열에 속하는 국방장관입니다. 모든 장관 가운데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이 총사령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문헌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당시 아람 제국의 이 군대 장관이 입고 있는 갑옷이 있습니다. 투구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투구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특별히 이 사람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이 불치병의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살이 썩습니다. 마비가 됩니다. 형체가 점점 뭉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흐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이 흉측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은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갑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노수로 된 갑옷이었습니다. 온몸을 완전히 이 갑옷으로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에는 무수한 훈장이 달려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찬란한 빛이 나는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훈장과 계급장이 달려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은 부와 용화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며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람 제국의 군대장관 나만은 전해지는 그 학설에 의하면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백전백승했던 당시에 이 아람 제국 시대에는 아람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을 만큼 대단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곳의 총사령관인 이 나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 겉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부귀와 용화의 상징이며 권력의 상징이며 동시에 명예의 상징이었던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사람이었으나 성경은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이나 환자라고 말씀합니다. 병자였습니다. 이 낫자라는 말이 한 단어가 우리를 대단히 심상치 않게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경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실상은 썩어버렸습니다.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포장한 인생이 있습니다. 가식적인 인생, 거짓된 인생, 꾸민 인생. 그 속은 썩었습니다. 그 속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대단히 화려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내 가정은 어쩌면 썩었습니다. 내 가정은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된 모습은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게 보입니다. 이 나만은 그 모습은 대단히 화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경배의 대상이며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지만 그 속은 썩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으나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만이 자신이 질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우린 자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은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사람, 당시의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몸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람 제국의 나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는 종을 당신이 만나면 치료될 것입니다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세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내 마음의 상처 치료받고 내 환경이 치료되길 원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길 원하면서도 때로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오해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은 10달란트, 대단한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예물을 가져왔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 병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린 것이 예물입니다. 때로는 온전한 십일조도 바칩니다. 때로는 하나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들이 많은 선교 예물도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이며 도리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재물을 가져가는 이유는 마치 세상에 갈 때 사람의 병 고치러 갈 때 병원을 찾아갈 땐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치료받습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이 나아만이 첫 번째 재물을 가져가느냐면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값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앞세웁니다. 재물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시대가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돈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만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였느냐면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나오면서도 세상 권력을 앞세워서 이 왕의 진서를 보여주면서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오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나왔고 두 번째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세 번째 나만의 오해는 또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명예를 앞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엘리사를 겁을 줍니다. 어떤 세상 권력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이 세 가지를 했던 나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왔을 때에 바로 이어서 구절 말씀이 끝나면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 순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 자랑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말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세상 명예 자랑하지 말고 세상 명예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대신에 엘리사가 종을 내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히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하찮은 일개 이 이스라엘의 우리
그러니까 지배하는 이 속국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나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 나만이 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몸을 죽어가는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나와서 서서 나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오늘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와서 엘리사 하나님 종이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융숭하게 자신을 대접해서 치료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하여 돌아가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 요단강 물이 어떤 물이냐면 대단히 물이 좀 지저분합니다. 계속해서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이 물이 때로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홍수처럼 쏟아내리지만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 보게 되면 좀 오염된 물도 흘러내려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자신들이 이 나만이 있는 고국에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고국 다메섹에는 아라바와 그리고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몸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있습니다. 현재 이 어려운 여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너에게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그 인내는 뭘 말합니까? 인내할 때 여러 가지 연단을 쌓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어버리면 사람이 강해져 버립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그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도 잘 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그릇 만들어서 강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시련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 이 나만은 자칫하면 자신의 재물 앞세웠고 권력 앞세우고 명예 앞세우고 자존심 찾다가 이 사람 병 고침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옆에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권면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권했을 때에 이 사람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더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음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년에 나만의 지금 사건을 각 구절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재물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명예 앞세우지 말고 네 자존심 찾지 말고 너 생각 앞세우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요단강 물 속에 일곱 번 몸을 잠글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화려한
투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쩌면 자신이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흉측스러운 그런 몰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 상처투성의 모습, 병든 모습, 썩은 모습, 피고름이 흐르는 이 모습 아무에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는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 옷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이 옷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겹 한 겹 그는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치료되기 위해서, 불체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포장만 하십니까? 하나님 옆에 나오셔서 내 아픈 마음, 내 가정의 상처 감추고 있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한 겹 한 겹 다 벗어버리십시오. 세상 세속적인 이 옷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입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앞에서 이 거짓된 모습, 가면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너 포장하지 말고 너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와라. 상처받은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흉측한 모습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치료할 것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자 마음에 감춰두지 마십시오. 엉어리진 것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오늘 나만같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 모습이 나만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요단강에 들어갔던 이 나만, 왜 하필이면 요단강물입니까? 이 요단강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가르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 잠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장사된 것이라. 내 육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세속적인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내 세상적인 것이 다 요단강에 죽어야 됩니다. 이걸 수장시켜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시간 완전히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빛은 곧 하나님 빛이십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어두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슬픔을 주었던 것, 상처 주었던 것,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런 상처투성의 가정입니다.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내가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보이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나를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요단강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벗을 때에 놀라운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벗었을 때 치료됐습니다. 모세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차도 오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사람은 나이 80입니다. 노인입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세상 권력 없습니다. 세상 지식 없습니다.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첫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세상 신을 신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벗을 때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성경은 또 한가운데 보게 되면 요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소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 가난의 여리고성, 여러 가지 사람의 여리고성, 문제 앞에 섰을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 의미는 너는 지금까지 신고 왔던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는 나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 상처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낱낱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린 고백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상처가 있으니 상처 있다고 말하십시오. 사람들이 관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대 나만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